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미래이브를 위한 투자 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저는 입시나 및 교육 전문가이면서 그리고 1년에 한 재테크 책만 200권 정도 읽는 재테크 와. 엄청난 독서가예요.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투자를 좀 오랜 기간 해갖고 네. 그래서 지금은 투자 자격증도 있고 같이, 네, 입시와 교육 일과 재테크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신진상이라고 합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이게 뭐 논술 컨설팅 하시는 건가요? 예, 논술과 그렇죠? 컨설팅을 네. 주로 했죠. 그럼 원래 그 약간 글을 쓰는 걸 좋아하셨나요? 예, 제가 원래 기자였습니다. 제가. 아. 원래 시일보사 유명한 네네. 거기 기자 생활 한 7, 8년 정도 하다가 네네. 그리고 입시 일을 하는 게 한 19년째고요. 아.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미래의 부를 위한 투자 공부라는 예. 책을 쓰셨군요. 예. 그럼 이제 미래의 부를 위한 투자 공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가장 먼저 책에서 나온 부분이긴 한데 비트코인. 사실 비트코인이 이제 뭐 이게 뭐 투기냐, 뭐 예. 투자냐, 그리고 투자로서 가치가 있냐 말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예. 비트코인은 네. 이제 제가 원래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이제 테마이긴 한데 오, 제가 이렇게 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일단은 화폐로서 기능을 하기에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고 이제 불안하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화폐라기보다는 이제 디지털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지금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가장 큰 장점은 네. 일단 2006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네. 제도권 금융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무너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더 이상 중앙은행이나 정부를 못 믿겠다는 어떤 굉장히 자본주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그때 그 자본주의 위기를 혜성처럼 구할 수 있었던 존재로 나타난 게 아닌가. 네. 저는 일단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저항 정신은 시대가 다르지만 계속해서 있었고 네. 마치 60년대, 70년대 일종의 저는 히피나 락앤돌 버전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저항 정신 그리고 네. P2P를 통해서 그리고 분산 원장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멋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중앙정부에서 그걸 기록을 하지 않고 중앙은행에서 그걸 받지 않고 네. 전 이제 비트코인을 같이 보유한 사람들이 50% 이상의 PC가 그렇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든지 여러 장점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네. 주목을 했었는데 네. 예, 저는 이제 가격 풍덩이 워낙 크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네네. 점점 더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도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비유하는 게 1700년대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덜란드 튤립 버블은요, 딱 1년이 걸렸습니다. 1년이요? 예, 거품에 올라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네. 이제 다바네기 다바네기 그 양파 수준까지 떨어지는데 네. 1년밖에 안 걸렸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10년 이상 가고 있잖아요. 2010년부터 시작하면 12년째인데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게 아닌가. 물론 지금 현재 이 19,000달러의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네, 네, 네. 그러면서 예전보다 어떤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안정성은 좀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은 그 전에 그만큼 갑자기 야 이제 19,000달러가 이제 3만불, 4만불 된다 이런 기대를 좀 품기가 어려워진 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 관심 있는 거는 뭐 이 비트코인이나 코인들이 뭐 기능적으로 뭘 하느냐 이것보다도 과연 이게 투자처로서 가치가 있냐 없냐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 꿈꾸는 자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최초 거래소가 2010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때 거래소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상장되고 이제 주고받을 때 팔릴 때 첫 번째 거래 가격이 얼마였던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0.3센트입니다. 0.3센트요? 예. 네. 그래서 정확히 네. 작년 2021년 11월 4일인가가 아마 비트코인 고점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8천만 넘었을 네. 때 정확히 2천만 배가 올랐고요. 지금도 750만 배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사상 어떤 그 뭐 가치 수단도 이렇게 단기간 내 10년 안에 뭐 만 배도 아니고요. 7천만 배가 2천만 배, 750만 배가 올랐다면 진짜 믿기 힘든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단한 수단인 거죠. 그래서 저는 네. 가끔 이런 공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SF 문학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근데 타임머신을 내가 발명을 하면 난 2010년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그때 내가 비트코인을 싹쓸이 하면은 비트코인이 더 이상 한 사람한테 독점되는 순간 비트코인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딱 10만 개만 갖고 네. 이따가 2021년 8월에 팔면 8천 원 그때 그러니까 지금 4천 달러 투자를 해서 네. 아니 4천 달러가 아니고요 400달러 투자를 해서 네. 50만 원 투자해가지고 네. 8천억을 버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죠. 근데 저는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아니라 뭐 비트코인이 뭐 아무리 뽑
하드포크를 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이더리움이 네. 발전되고 뭐 새로운 투자들이 나온다고 해도 네.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이렇게 압도적인 파괴력을 갖추고 승승장구했던 물론 중간에 기복도 있었지만 그런 투자를 저는 찾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금값도 코로나 때 $2,000 넘어갔던 게 지금 $1,700도 안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원유값조차 원유값도 $200 간다고 평론가, 전문가들 얘기하던 게 지금 뭐 $90 밑으로 떨어졌고 네. 지금 뭐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할 것 없이 다 무너졌는데 네. 비트코인도 그중 예외는 없죠. 그래서 어떤 지금 금융수단이 어떤 걸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결국에 기존의 것에서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숨막히는 이제 순환 장세가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시점을 저는 엔비디아라고 생각하거든요. 엔비디아가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을 네. 측정하게 어떤 예상하게 해주는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셋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렇게 지금 엔비디아가 잘 안 될 때는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엔비디아가 잘 될 때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엔비디아도 제가 지금 주주인데 엔비디아의 네. 가격이 그렇죠 계속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한 비트코인도 하겠지만 엔비디아가 다시 반등한다든지 이런 기미가 보일 때는 다시 비트코인도 상승할 수 있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완전히 제도권 속으로 들어와 그리고 비트코인 뭐 레이달리오나 뭐 네. 유명한 사람들도 하잖아요 투자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점점 더 쉽게 말하면 점점 이제 고정화되고 있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을 보여서 옛날처럼 그냥 투기 그냥 야 몇백만 원 넣었다가 몇십억을 벌었다 이런 일들은 좀 가끔 벌어지지 않겠지만 아주 네. 그래도 믿을 만한 투자 수단으로 제가 볼 때 그런 거 있어요. 해마다 4년 주기로 2년 주기로 이제 반감기가 오면서 4년 주기로 오면서 2024년에 반감기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 맞춰서 이제 가격이 폭등하고 그리고 다 저점에다 폭등하면서 계속해서 저점 즉 지지선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도 2천만 원대가 지지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인데 그래서 그보다 더 떨어지진 않는 얘기죠. 그리고 올라갈 땐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 다만 그것이 적정 가치가 얼마고 진짜 업비트 대표님 말씀대로 뭐 30억까지 갈지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30억까지 간다면 30조 달러인데 네. 그럼 1년에 지구인들이 만드는 모든 가치가 80조 달러인데 그중에 8분의 3이 비트코인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건 그거는 지나친 과대망상인 것 같은데 네. 여하튼 장기적으로는 우상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그 다른 이제 뭐 코인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전반적으로 똑같이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비트코인만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네. 제가 이제 책에 썼던 NFT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네. 본 건데 네. 이 두 가지 말고 나머지 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잘 저도 뭐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네.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 살아남을 놈은 현재 알트코인이 네. 뭐 작년도까지 18,000개인데 지금 2만 개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대중들에게 홍보가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많은 걸 일일이 다 대중들이 기억할 수도 없고 그걸 거래소가 다 그걸 보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네. 결국 저는 되는 놈만 되고 대부분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은 어떤 최초로서의 어떤 그런 이런 명성이 있고 이더리움은 네. 어떤 가격 스마트 컨트랙트의 매력 때문에 그 둘만큼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제가 책에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게 베트남 전쟁이 투자자에게 남긴 교훈을 이제 써주셨더라고요. 예.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저는 전쟁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네네. 밀덕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쟁을 항상 전쟁이란 건 결국 지금도 네. 전쟁 중이지만 네. 결국 어떻게 보면 전쟁은 위기이자 기회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네네.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의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네. 뭐 북한이나 몇몇 국가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부 국가는 중립이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베트남 전쟁 이전에 제 2차 세계대전을 보면 네. 2차 세계대전은 역대 전쟁 중에서 가장 큰 파괴력이 있었던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토탈, 그러니까 아시아랑 유럽까지 합치면 7.5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그 이상 많은 인구가 죽을 수 있는 전쟁은 앞으로도 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아돌프 히틀러라든지 뭐 스탈리 같은 그런 역대급 독재자들도 더 이상 나올 것 같지 않고 네. 그 전쟁은 그것도 끝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전쟁의 의미는 그 전쟁이 바로 29년에 자본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던 대공황을 완전히 극복하게 했던 계기다. 29년 또 대공황 이후에 지금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네. 주식이라든지 한국 주식인지 무조건 사라.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무조건 오르니까 언젠가 오른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네. 실제로 여러분 이제 차트를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9년에 즉 대공황 10월 달에 벌어지고 나서 주가가 폭락하고 나서
다시 그 29년에 그 지점을 찾기까지 1951년 즉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니까 21년 동안 그렇죠? 예, 그 밑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회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70대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자기가 살아생전에 그렇죠? 그 주식을 더 이상 못 본 거예요. 그 비싼 주식을 못 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주식은 좀 장기로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던 건 대전쟁 오히려 큰 전쟁으로 인구를 어떤 줄여주고 줄여줬다는 좀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만 네. 여하튼 그러면서 새로운 무기가 발전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항생제라든지 의학이 발전하는 바람에 네. 결국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네. 베트남 전쟁도 분명 기회가 되긴 됐었는데 베트남 전쟁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재밌는 게 네. 제가 또 통계를 내보니까 네. 전 세계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전쟁 영화 네. 뭐 여기는 그리스 로마 틀린 데까지 포함해서 전체 전쟁 영화 딱 절반이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2차 대전은 이제 워낙 전쟁 규모가 컸고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나 일본 군국주의라는 매력적인 악당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는 거잖아요. 네. 뭐 라이언 일본 구어비트부터 시작해서 2차 대전 관련된 영화들은 너무나 많죠. 네. 아카데미상 작품상 받은 작품도 1941년대 미니버그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잉글리시 페이션트 진짜 라이언 일본 구어비 뭐 그냥 제가 보니까 아카데미 작품상만 10번 이상 받았더라고요. 예, 2차 대전 소재로. 그게 미국인들은 2차 대전을 자기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굿워라고 부릅니다. 굿워요? 예, 좋은 전쟁. 그러니까 전쟁 중에 좋은 전쟁은 사실 미국이 치른 전쟁 중에 좋은 전쟁은 굿워밖에 없어요. 근데 베트남, 코리아 6.25 전쟁에 대해서는 좀 일단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전쟁의 어떤 규모나 양상이 그렇게 크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완전히 잊혀진 전쟁이고요. 미국 사람 중에서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이. 진짜요? 6.25 전쟁은 완전히 잊혀졌어요. 그냥 그때 참전 용사나 가족들만 기억하고요. 근데 베트남 전쟁은 잊혀져가는 전쟁이에요. 일찍 사람들이 자기가 미국이 세계 경찰을 했어. 미국이 세계를 구했어. 히틀러부터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이게 2차 세계 대전인 거죠. 근데 베트남 전쟁의 의미가 있는 건 경제적으로 더 크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단 베트남 전쟁은 일단 진짜 엄청난 많은 화력과 엄청 많은 군력과 인력이 그러니까 병참이 엄청나게 투자되고 네. 로키드 마틴을 비롯해가지고 그래 일단 어마어마한 그쵸 예, 이제 항공기라든지 폭탄이라든지 네이팜 폭탄이라든지 이런 게 투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한국 경제에는 엄청나게 그때 이점이 됐던 그런 전쟁이었는데 제가 이제 베트남 전쟁을 왜 투자자들이 기억해야 된다면은 네. 그 두 개 가장 큰 그 베트남 전쟁을 근데 시작한 사람은 린든 존슨이 맞아요. 닉슨이 시작한 건 아니고요. 린든 존슨이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닉슨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68년도에 당선될 때 내각이 낸 베트남 전쟁을 철수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베트남 전쟁을 끝낸 게 맞는데 네. 베트남 전쟁을 끝내고 나면서 그때 그동안 미국은 빚을 내서 그 많은 탱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결국 네이팜탄 그리고 비행기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빚을 갚으려면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에 달러랑 그동안은 금을 이제 연동시켜가지고 했었는데 네, 그렇죠. 돈을 너무 많이 찍어놨으니까 그래서 고위한 금이 부족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네. 브레튼 우즈 체제 그 협약을 그냥 그러면서 닉슨이 너 못 갚겠다 배째라는 식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달러랑 더 이상 못 바꿔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금과 연동된 달러라는 게 신화가 깨지고 근데 그러면 이제 달러의 종말이냐 미국의 종말이냐가 아니었던 게 72년 73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닉슨을 구해줬냐면은 용크기프로에서 그렇죠. 예, 이제 속죄일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 거기서 중동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동의 네. 석유가 그렇죠. 예. 지금 중동에서 이제 유일하게 그 당시에 거의 석유를 만드는 나라 중동이랑 그 소련의 카카스 유정 정도였는데. 네. 예. 그러면 중동이 이제 전쟁터가 되는 바람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를 순위표의 저거를 쉽게 말하면 이제 닉슨이 키신저를 보내 가지고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너희가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터키라든지 순위파 국가들은요, 네. 예 기독교 문명보다 전통적으로 더 싫어하는 국가가 시아파인 이란을 더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 견제를 하는 대신 달러로 석유를 이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달러 패권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달러, 석유를 계산하는 거는 다 달러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다음으로 이제부터는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서. 네.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무한정 달러를 찍어서 외국의 싼 물건들은 그 당시에는 중국 제품이 아니라 독일 제품이나 일본 제품이나 한국 제품이었겠죠. 들여와서 안전히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그렇죠? 그리고 석유는 안정적으로 뱉죠. 그러면서 미국의 패권이 형성이 되는 게 70년대 초반 완전히 형성이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또 부작용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상황과 가장 유사한 상황은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네. 바이든의 미래를 보려면요 카터의 미래를 보는 게 좋습니다. 카터와 가장 유사해요. 카터는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하기 스테플레이션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제가
지금 뭐 너무 빨리 이제 바이든의 어떤 선거 패배를 이미 사람들도 기정사실하고 있지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때 생각에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 전초는 이미 닉슨과 포드 시절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왜냐 전쟁은 물가를 상승시키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그때 이미 60년대에는 맛보지 않았던 70년대 물가 수준이 아마 연 7%까지 갔을 거예요. 6.7% 6.8%였는데 닉슨이 사임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실업률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들이 돈을 버니까 많이 사람들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게 필립스 콕슨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깨지기 시작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잖아요. 물가도 치솟고 실업률도 치솟고 실업률이 9.8%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건데 바로 그 시점이 지금과 너무 많이 겹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은 미국은 바이든이 생각하는 건 지금 두 가지예요. 지금 중간 선거는 사실 이기기 되게 힘든 선거인데, 근데 걔네 지금 바이든의 선력은 일단 중국을 이제 부중국 때리게 하면 다 미국인들 꼴꼴꼴꼴 묻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일단 지금 실업률은 낮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용돼 있으니까 일단 자기들이 봤을 때 주가가 폭락을 하든 그리고 금리가 오르더라도 일단 고용돼 있어서 월급을 받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욕은 덜 하지 않겠느냐. 일단은 고용률만 본다. 난 주가 따위는 안 본다. 어차피 주식장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이게 바이든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즉 뭐냐면 현재 사실 실업률이 낮은 건 맞지만 이제 실업률만 높아지면은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실업률만 지금 바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조만간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예, 그래서 지금 70년대를 항상 저는 미래에 관심이 있어서 미래의 불을 위해서 공부를 하자는 쪽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개발하지 않는 한 미래를 가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과거를 통해서 과거의 일을 복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비슷한 시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푸틴을 찾다 보면 푸틴의 원형이 되는 인물이 나오면 바로 히틀러가 히틀러를 롤모델로 히틀러를 지가 욕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히틀러에서 배우고 있다는 거는 다 드러나가니까 제가 그래서 히틀러의 롤모델은 푸틴은 별명이 푸틸러지 푸탈린인 적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 푸틴은 되게 싫어하죠. 히틀러랑 자기를 비교하는 거는. 왜냐면 히틀러는 러시아 민족의 원수니까. 근데 지금 그래서 역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과 같은 비슷한 시기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실업률까지 올라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리세션이 올 때에는 70년대 그런 게 결국 금리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폴 불커가 그때 이제 카터 시절에 임명됐던 폴 불커가 어마어마하게 20%까지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물가를 잡았는데 아마 그런 시절이 오면요. 지금 4.5%만 돼도 미국 금리 지금 빌린 사람들은 죽어나갈 상황인데 만약에 금리를 20%까지 올리는 극단적인 상황을 그래야지 물가가 잡힌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정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 거야. 그거는 아마 바이든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잡긴 잡았어요. 그래서 레이건 때 사실 경제가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란 것은 항상 결국 인간은 전쟁과 평화를 왔다 갔다 하는 동물이니까 물론 단지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지만 그것도 이제 푸틴이처럼 미치광이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를 왔다 갔다 하는 인간 속에서 그러면 전쟁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들을 사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쟁 날 때 무조건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전쟁 나면 무조건 주식이 떨어졌다가요. 결국 전쟁은 그치 영원한 전쟁으로 가지는 않고 결국 아무리 길었던 2차 세계전도 45년에 끝나고 태평양 전쟁도 베트남 전쟁도 끝났으니까 끝나고 나서 올라가긴 시작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땐 주식 그냥 그때가 가장 저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쟁이 날 때 주식을 사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그러다가 호경이가 날 때 파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역사가 반복된다는 가정 하에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역사가 역사가 반복된다는데 그 두 주장은 뭐 변형들이 있어요. 뭐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한 번은 힘으로 반복이 된다. 한 번은 비구로 반복이 된다. 단지 라인만 맞출 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소리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식을 공부하신 이제 꿈꾸는 자본가님도 아실 텐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차트 분석은 이건 100% 과거의 인간들이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다라는 이제 시각 인간 변성 불변론에다가 과거 재현론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술적 분석의 반대론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 분석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가 미래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입장들도 있으니까 정반대로 치고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본주의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 끊임없이 자본주의가 사이클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여러분한테 무라카미 군이어라는 일본 작가의 사계절 순환 이론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보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하면 가장 위험한 게 제가 이제 가장 저도 그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2020년, 2021년 여름 진짜 동학개미 운동이 팽팽해 진짜 그야말로 극에 올랐을 때 우리나라 주가 주가 3,300까지 갔을 때 그때 막차 타신 분들은 정말 그쵸, 지금 후회하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냥 산술적으로 봐도 3분의 1 토막이고 반 토막 난 것도 허다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 때 들어가시면 위험한 거예요. 이 사이클이 여름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는 보고 그걸 보고 나서 겨울에 들어가고 여름에 파는 전략을 팔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를 완전히 100% 믿고 과거 그대로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상당히 과거와 비슷하게 저는 그래서 캠피셔를 되게 좋아하는데 캠피셔가 대표적으로 과거가 그새 도스란히 반복된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최대의 거짓말이 뭔지 아느냐. 이번엔 다르다. 이번도 역시 다르다.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근데 캠피셔 말대로 캠피셔는 지금 레이달리오랑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레이달리오는 아유 이제 주가 폭락 더 멀었어. 지금도 바닥이 아니야. 앞으로 지금부터 S&P가 500이 20% 더 떨어질 거야. 지금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럼 반토막 난다는 얘기인데 성장주는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10분의 1 토막 난다는 얘기인데 서학개미는 다 죽으란 얘기인데 레이달리오 얘기를 비꼬면서 자기는 이제 4분기면 반등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누가 넣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과거를 본다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앞에 썼지만 역사를 잊은 투자자에게 수익률은 없다는 얘기는 분명히 맞아요.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차트를 보면서 네, 과거의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려고 하고 과거에 어땠을까를 연구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기 때문에 과거를 공부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고 결국 자본주의도 제가 말씀드린 무라카미 군이어처럼 큰 사이클에서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보려면은 그쵸 지난 사이클을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역사책을 공부하시면요 어떤 결론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역사의 4대라고 할 수 있겠죠. 4대 분이 이제 로마 시대, 그 다음에 몽골 제국 시대, 그 다음에 영국 제국,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제가 볼 땐 전 세계에서 정말 세계를 지배했다는 한 나라는 한 이 4개국 정도가 되는데 결국 이 4개국 모두 다 꼬꾸라졌잖아요. 몽골의 존재 자체도 굉장히 의미도 없고. 그럼 미국도 언젠가는 이제 무너질 게 아닌데 서서히 가겠죠. 그런데 그걸 예언하는 사람이 레이달리오예요. 레이달리오를. 그래서 중국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레이달리오 책을 보면서 봐라 변하는 세계 질서에서는 미중 전쟁에서는 결국에는 미국이 내전으로 치닫고 근데 물론 레이달리오는 내전의 가능성이 30%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뭐 미국 전쟁이 결국 미중 전쟁이 결국 중국이 이기는 게 제일 있다. 결국 왕서만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을 통해서 그 사람도 보는 그리고 시뮬레이션까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1800년대 완전히 아편 전쟁으로 영국에 무너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200년 동안 거의 침체했었던 중국이 다시 한번 부상하면서 옛날에 몽골의 원 같은 그리고 몽골의 원은 이제 중국 민족이 아니니까 별도로 친다면 요 시진핑의 생각을 읽는데 시진핑은 딱 두 나라만 있어요 머릿속에 하나는 한족의 원조인 유방 그렇죠 예 한 그리고 한 그 유방의 손자쯤인데 한무제가 롤모델이고요 다른 하나는 송나라의 창의로운 자유정신 자본주의의 어떤 기초를 만들었던 이 두 나라를 부활시키겠다는 게 시진핑의 롤모델이에요 예. 그러면 이 두 나라를 정말 하나로 뭉치는 한 나라만큼 강력한 그냥 군사력은 송나라는 없었잖아요. 결국 요 나라한테 그리고 거란족한테도 밀리고 그 나라한테도 밀리다가 결국에 몽골에게 지배를 받았으니까 한 나라의 무력과 그렇죠? 예, 송나라의 그렇죠? 문력을 합쳐가지고 제2의 질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실상 첫 번째 몽골은 중국인이 아니니까 그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역사적 지금 뭐 레이달리오의 얘기는 그거예요. 모든 지표가 결과적으로 중국을 이 세계의 최강이 된다는 것, 앞으로 빠르면 30년 안에 된다는 것을 동의한다는데, 전 꼭 그렇게 말하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레이달리오가 얼마 전에, 이제 2분기 때 중국 주식을 전량 매도했어요. 중국 주식에서 딱 바이두만 빼놓고, 네네. 그리고 생명기업 자이젠인가요? 두 군데 빼놓고 다 매도를 했거든요, 거의는. 그래서 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중국이 미국에 이긴다는 사람이 중국 주식을 더 사야지.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뭔가를 책에 쓰지 않은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변수가 중국의 뭐냐면 중국은 안정된 정치 체제잖아요. 결국 시진핑은 3년이면 할 거고 3년이면 한이상 죽을 때까지 할 거거든요. 마오쩌둥도. 그러면 시진핑만이 결정하면 모든 게 될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죠. 거기도 분명히 권력의 2인자들, 3인자들이 있고 야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이 있어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장기 집권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부패할
그거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중 간의 단쟁에 승자가 중국이 될 거라고 속단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아주 복잡하게 결국 그래서 미래를 알려면은 미국도 알아야 되고 중국도 알아야 되고 중국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결국 왜 그렇게 한무제를 이제 칭송하고 송나라 시절을 그리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시진핑의 연설 속에 다 나와 있거든요. 시진핑이 역사를 되게 많이 하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책 역사를 공부를 해둬야 새로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 못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래서 그 캠피셔 쪽을 이제 더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작가님은 그 4분기쯤이면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네. 저는 국내 평론가 중에서는 BBC 전문가 중에서는 이제 김영희 서강대 경제대학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반드시 반등한다고 먼저 먹고 반등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반등할 것 같다가 다시 떨어지고 네, 그러는 그쵸. 상황에서 지금 이제 김영희 교수는 네. 아 4분기는 어려울 거다. 내년 1분기쯤 돼야 될 거라고 하는데. 네.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지표를 그 사람 항상 지표를 그쵸, 보여주니까 그쵸. 지금 뭐 수출이 별로 안 좋고 네. 환율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네. 저도 갑작스럽게 4분기에 근데 그 방법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푸틴이라면요 네. 지금 상황에서 네. 얼마 전에 아주 엄청난 뉴스가 있었는데 이제 선물 옵션이란 투자가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변동성이 큰 끝내주는 투자잖아요. 네. 제 아는 대학 후배 중에서도 선물 옵션이나 주식까지 같이 하면서 몇천억을 번 친구도 있고 네. 인생 쪽박을 낸 사람이 10배는 더 많아요. 그냥 명문대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네. 선물 옵션으로 돈 벌다가 그러다가 이제 배팅에 밀리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그쵸. 그런 사람들도 네.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금요일날 페덱스가 패대기 쳤을 때 미국 주식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네. 예, 이제 폭락하면서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페덱스의 풋옵션이 아니 콜옵션을 샀나 봐요. 페덱스가 잘 될 거라고 물류라든지 그러다가 풋옵션을 산 사람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믿기지가 않는데 저도 이걸 직접 데이터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30만 배를 먹은 사람이 있어요. 30만 배요? 예. 그러니까 1달러를 투자했으면 30만 달러고 110달러 투자하면 그러니까 30만 달러를 30만 배를 먹었으면 누군가 30만 배를 토해내는 그쵸. 게 그게 선물 옵션의 특징이잖아요. 네. 이런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그렇죠. 예, 선물 옵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저도 이제 그 이제 넷플릭스 팬으로 오징어 게임을 봤을 때 네. 오징어 게임에도 선물 옵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정재가 박혜수한테 빚이 60억이라고 하니까 뭐 때문에 아니 그렇게 큰 빚이었냐니까 선물 옵션 때문이라니까 아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길래 그렇게 큰 선물을 했어 그러니까 박혜수가 피식 묻고 말던데 네. 일반인들은 선물 옵션을 모른다는 그쵸. 얘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참 재밌긴 한데 근데 이게 선물 옵션 얘기가 말씀이 나왔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풋옵션을 살 거예요 그쵸. 주가 떨어질 때 네. 하방에서 배팅한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사람들은 풋옵션을 사고 있어 그러면 그대로 된다면 풋옵션으로는 쉽게 말하면 주식 아니 선물 옵션은 완전한 도박이라 판돈이 한 번째 몰리면은 판돈을 나눠먹는 그게 낮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 확률이 낮더라도 콜옵션을 좀 사두면은 그때 네. 만약에 주가가 사방 이제 희박한 확률로 네, 만약에 사방에 상승할 때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푸틴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난 푸틴한테 진짜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푸틴아 사람 좀 그만 좀 죽이고. 돈을 벌어. 네가 좋아하는 건 돈이잖아. 돈 좋아하는 것 같아. 세상에 다 아니까. 네. 그러지 말고 너 조용히 푸틴 네가 알기로는 미국에 네 이름으로 주식을 사는 사람이 네 이름을 네가 네 계좌인데 실은 만 명이 넘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콜옵션을 직접 사라고 해. 그러면 콜옵션을 사두고 네가 뭐 가지고 있다가 전쟁 나서 전쟁을 끝낼 사람은 더 몇 개 없거든. 그냥 갑자기 종전선 해버리는 거야. 그럼 나스닥은 30% 종까지 적어도 없으니까 네. 그냥 폭등하겠지. 그때 갖다 콜옵션 팔아버리면은 너는 지금 재산을 몇 배로 늘릴 수 있어. 몇십만 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은 그만하시길 바라고. 아, 그 가능성이 있네요. 그 가능성. 예. 아.